자, 오늘은 역사가 깊은 날입니다. 고백을 할 거거든. 경축! 꼽사리 드디어 연애하나? 어? 야 뭐야? 하나가 더 늘었는데? 최석장. 아니 여긴 어디야? 미니 광장인데요? 잠깐만 나 너무 당황스럽네? 야 이런 데가 있어? 어? 야 잠깐만 이거 다리잖아 이거. 아 야 다리 수리가 최석장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거야 설마? 아 그러네 여기 다리 이어졌네 뭔가 그래서 쪽 아래. 아 이 다리 야 개꿀인데? 여기서 돌이 계속 리젠된다는 소리 아니야. 이건 뭐야? 입구 하나 있는데? 요? 보임 이거? 읽을 수도 없는데요? 야 여긴 뭐야? 와씨 뭐야 이거? 이런 데가 있어? 뭐 엄청 위험한 데는 또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또 이런 돌덩이 부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게 나오나? 새로운 동굴인 건가? 잠깐만 여기 좀 깊이 탐구할 필요가 좀 있는데요? 야 동굴 개커 근데 동굴 앞에 해골 표지판 바뀐 거 치고는 꽤나 별거 없다? 안녕하세요! 오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아니 저거 뭐야? 와! 아니 이거 모임! 잠깐만 잠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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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아 아니 뭐야 이거 또 있어 오 개 많아! 야 잠깐만 야 오늘은 여기서 물을까? 아 야, 잠깐만 한 마리씩 불러서 싸우면 할만할 것 같기도 하고 한 마리씩만? 근데 그렇게 안 아픈데? 데미지 14밖에 안 다는데? 그냥 약간 박쥐의 무서운 버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어 근데 다구리 맞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어? 야 이거 뭐야? 야 저거 뱀파이어 서바이벌의 마지막에 나오는 얘잖아 저거. 30분 버티면 나오는 얘인데 이거? 어? 황금낫. 황금낫을 받았습니다. 일반 낫보다 강력합니다. 이게 뭔데 이게? 아 설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일반 낫 그 철낫 말하는 거야? 풀벨 때 쓰는 거? 그 풀벨은 낫의 강력한 버전이라는 거임? 일단은 써봐야 알겠죠? 써봐야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겠지? 와 근데 여기 뭐야? 와 되게 신기하다. 여태까지 약간 계속 똑같은 반복 노동만 해가지고 약간 살짝 질리려는 그런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마크로 런각을 잡고 있었는데 야 이렇게 새로운 거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야 씨 너무 재밌네? 오 신기하다 야, 이런 데가 있네요? 어? 야 또 라스모디우스 퀘스트인데? 무지개빛 슬라임 야 무지개 슬라임을 찾아야 돼 이제? 오케이 확인 7일 7일이나 주는 거 보면 되게 어려운 퀘스트인 것 같은데? 자 이제 얼추 임무가 끝났으니까 부캐를 줄 차례입니다. 역사적인 날이 되겠구만. 야 숨겨 헨리 안녕 우연이네? 마을이 작다고 불평하곤 했는데 점점 마음에 들어. 만약 더 컸다면 공동체 느낌이 없었을 거야. 그래? 헨리 널 위한 서프라이즈가 있는데 가자! 에잇! 헨리 안녕? 내가 귀농을 했던 게 5월 무렵이었으니까 너를 만난 지 벌써 넉 달이 됐네? 유독 내게 까칠한 너는 자주 가시가 돋친 말을 뱉었고 우리가 제법 친해졌다고 생각했어도 너는 항상 알렉스라는 친구 곁에 있었지. 나에게 대놓고 선을 긋는 너를 보아도 남의 조를 포르쉐 마냥 타버리는 너를 보아도 그럼에도 있지 너를 처음 본 순간 난 단번에 짐작할 수 있었어. 둠집박치! 이 심장박도 그 떨림은 대체 뭐였을까? 아 알아버렸어. 이건 사랑이야. 헨리 나 너 좋아하냐? 어우씨 그냥 여러분 저 연애합니다. 여자친구 헨리 잘가. 아 나 좀 스윗한데? 이렇게 끝까지 갈 때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는 안전하게 집에 들어가나 확인해주는 거죠. 좋았다. 자 이제 이대로 생일까지 챙겨주고 나면 하트 10개가 딱 되겠죠? 어 잠깐만 그 전에 이거 나 황금낫을 내가 얻은 거네? 비교 한번 해볼까? 자, 일반 낫입니다. 자, 황금낫. 야, 좀 더 확실하네. 아니, 근데 일반 낫으로는 잔디가 한 번에 다 안 베일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좀 약간 시원찮게 베인단 말이야. 근데 황금낫은 이렇게 쫙쫙 다 베어, 다. 아, 이게 성능이 훨씬 좋네. 아 오케이 확인 오케이 좋은 아침 그리고 이제 헨리와 연애한 지 이틀째 딱 러브데이 해가지고 아니 뭔 느낌인지 알잖아 죄송합니다 일주일간 광질 열심히 해보자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고 뭐 자 이런 거는 그냥 폭탄으로 다 터트려버려 이런 거 좀 귀찮아하는 편 여기 데미지 입지 않나 근데? 아! 무지개 슬라임 어딨어 그 녀석의 거주지를 말해라 다 죽어 그렇게 꼽사리는 3일간 노가다를 했고
금요일에 와서야 무지개 슬라임을 찾게 된다. 왔구나 왔구나 왔어. 아, 안녕하세요. 드디어 사왔습니다. 무지개 젤리. 이제부터 너를 내가 맛있게 요리해줄게. 개패. 좋아요. 야미. 아, 못 찾으면 어쩌나 싶었어. 아, 다행이다. 아, 다행히 사왔어요. 와, 진짜 이거 안 나오면 내일 달걀 축제거든요? 달걀 축제도 안 하고 그냥 진짜 노가다만 하려고 했는데 마침 오늘 딱 나와주네. 나 오늘 행운도 되게 안 좋은 편 아니었나? 오늘 -8.4인데 다행히 나왔네요. 생각보다 빨리 찾았어. 3일 남겨두고 찾았어. 자, 아무튼 오늘은 달걀 축제인데요. 달걀 축제를 제가 저번에 부쉈잖아요. 보상을 분명 받았었는데 이거를 왜 또 해야 되냐면 이거를 또 1등을 하면 돈을 준다고 하더라고. 이번에는 돈이면 받아야지 뭐. 2년차 달걀 찾기에 왔습니다. 그때는 상점에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상점 쇼핑을 많이 못했는데 지금은 할 수 있지. 딸기 맞아. 님들 이 딸기를 사놔야 돼요. 원래 2년차에 보통 딸기로 농사를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없어가지고 그냥 콜리플라워 한 거거든요. 한 200개 정도만 사두자. 이 축제는 여전히 변한 게 없네요. 아, 근데 이거는 좀 선을 넘지 않나. 헤일리 왜 그러는 거야? 그냥 이제는 그냥 친구겠죠? 그래 뭐 괜찮아요. 헤일리 내 여자친구니까. 근데 여자친구면 더더욱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오케이. 미안한데 제스와 빈센트, 너네가 가져갈 달걀은 없단다. 자본주의의 찌든 자의 테크닉을 봐라. 이것까지. 오케이. 야, 이러면 1등 확정. 오케이. 자, 달걀 축제 2관왕입니다. 좋아요. 1000골드. 그래, 이렇게 돈을 주네요. 좋아. 1000원이라도 어디냐? 오케이. 오늘은 콜리플라워의 수확일입니다. 야, 근데 이거 다 언제 뽑고 앉아있냐? 벌써 어지럽네. 에밀리가 선물 보냈네요? 이거 뭐야, 이거? 성게. 야, 씨. 아니, 에밀리 좀 독특해요. 성게를 선물로 주냐? 자, 아무튼 간에 열심히 뽑아봅시다. 아, 잠깐만. 나 낮수확 모드 없나? 낮으로 수확하는 모드? Nope. 아, 없네. 아, 이거 님들 낮수확 모드를 빨리 깔아올까요? 생각해보면 나 나중에 더 많은 농작물을 기르게 될 텐데 어떻게 그거 다 일일이 손으로 뽑고 있어. 잠깐만, 이거는 빨리 모드를 깔아올게요. 오케이, 깔아옴. 이거 근데 호환 안 되는 건 아니겠지? 좀 옛날 모드였거든요? 옛날 모드라서 호환이... 뭐야? 에밀리 선물이 바뀌었는데? 야, 성기를 줬었는데 갑자기 양털로 바뀜. 더 좋아짐. 뭐야? 아니 왜 갑자기 업그레이드가 됐지? 아니 그러면 좀 전에 나한테 보내준 건 뭐지? 에밀리, 성게 같은 건 좀 자제해줘. 아닙니다. 아 왜 호환이 안 되지? 기다리라, 다시 해볼게요. 아, 근데 이거 다시 하면 에밀리 또 성게 보내주는 거 아니겠지? 에밀리 기대할게. 에밀리. 자, 낫으로 수확을. 야무지게. 와, 이거지. 이 맛이야, 이 맛. 아, 이렇게 편한 식물물 놔두고 나는 왜 손으로 직접 뽑았나. 어우야, 어우 좋다. 아, 이게 자석 반지까지 있어가지고 그냥 쏙쏙 인벤으로 다 들어오네. 근데 님들 이거는 죄다 양조하는 거는 무리겠다. 약간 일부 정의 멤버만 좀 꾸려가지고 양조를 해야겠는데? 이거 죄다 양조해서 팔려면 한 여름에나 다 팔 것 같은데? 몇 개는 그냥 팔아야겠다. 게다가 지금 블루베리 와인 만들고 있어서 3일 걸리거든요, 3일? 일단은 한 200개? 그 정도만 양조해서 팔아야 될 듯? 근데 님들 애초에 콜리플라워가 양조해서 판다고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진짜 비싼 거는 이제 멜론 뭐 이런 것들이지 콜리플라워는 양조해서 판다고 별로 다이나믹하게 비싸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래도 비싸지긴 하는 건 팩트니까 양조해서 파는 거긴 한데 무조건 양조해야 될 만큼의 성능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야, 이거는 근데 진짜 그냥 팔아도 야무지겠다. 하도 많이 길러가지고 이제 슬슬 진짜 돈 벌 때가 왔구나. 200개만 양조할게요, 일단 지금 당장은. 자, 일단 이거 넣어주고요. 자, 오케이. 딸기 여기까지 심고요. 나머지는 상점 가서 사오기 전에. 자, 오늘은 헤일리의 버스데이이기 때문에 해바라기 하나를 챙겨서 가주도록 합시다. 일단은 님들 이거 먼저 줄게요. 왜냐면 이거 오늘 마지막 날이라가지고 무지개 젤리 먼저 복사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이거 좀 많이 힘들었는데 돈 많이 주라. 자, 젤리를 넘겨주고 떠나게. 젤리 주고 썩꺼지라네요. 알았어. 너무하네. 나 고생했는데. 근데 님들 저런 마법사의 문전박대?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법사가 얼마나 주느냐. 금융치료 받아봅시다. 와우. 야. 야 미친. 아니야. 아, 님들. 아니 진짜 법사 케이스가 확실하다니까 진짜? 와, 미친다. 야, 5천원이나 줘? 헨리,
날씨가 참 좋네. 새 업적 절친. 오케이. 하트 10개가 됐습니다. 꽉 찼다. 제가 딸기를 200개 샀으니까 콜리플라워는 440개. 440개 사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해둔 거하고 딱 맞아. 일단은 이거 다 신고 광산 가서 다시 좀 일 좀 합시다. 이게 아무리 제가 겨울에 광산 일을 좀 많이 했어도 지금 당장은 술통을 많이 만들겠다는 장기 목표가 있으니까 계속 자원을 모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